일요일인 내일은 곳곳에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동쪽 지역은 주로 눈이 올 텐데요. 특히 강원 영동 지역은 최고 30cm의 폭설이 예보돼 있습니다.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겠고요. 다른 지역에서는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서울은 강수량이 5mm도 되지 않아서요. 활동하는 데 크게 불편하진 않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도, 대구는 1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기온 자체는 오늘보다 높지만요.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여전히 춥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8도, 부산과 대구는 13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다가오는 월요일에는 또다시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